솔직히 나는 그래도 명색을 짱친 아닌가? 그렇지? 내 적금을 깨서.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와장 파산했어요. 물음표, 물음표. 거의 뭐 파산 단계입니다. 일단 제 통장에는 방제 그대로 65만 1,667원이 남아 있는데요. 아직 명배님이 월급 보고를 안 해서 명배님 월급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입니다. 명배님이 저번 달에 영상 만든 개수가 65만 원어치 이상은 되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명배님. 네? 혹시 급여가 65만 원 이상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정말 죄송한데, 무슨 큰일 나셨나요? 그게 아니고 통장에 65만 원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네, 어차피 알겠습니다. 똑같지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땅 계약금을 넣고 왔어요. 와, 계약금 존나 세. 아니, 계약금이 왜 빡셌냐면은 대출이란 게 존나 안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땅을 살라고 하니까 땅 계약금이 뭐10% 이런 게 아니고 50%를 내야 돼, 땅에. 그렇다고 계약금 다낸 것도 아니고요. 아직 두 장을 못 냈어. 나 오늘 진짜 개 충격적인 소리 들었어. 내가 오늘 은별이랑 밥을 먹었거든? 나 지금 통장 이렇게 남았단 말이야, 얘기하면서. 내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은별이가 밥을 산 거야. 야! 병신, 네가 왜 샀어? 이제 착한이 돈 없잖아요. 통장 65만원짜리는 아무 소리 할수 없었어. 살다 을릴라에게 적선받는 건 처음 본다. 다행인 건 비싼 소고기 먹었어. 아무튼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으니 오늘은 와나나의 평판, 와나나는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 콘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잤어? 뭐 비슷한 상태. 왜? 아, 아니, 형돈좀 빌릴 수 있니? 얼마나? 얼마까지 가능하니? 형 지금 방송 중이긴 한데 상황은 리얼이거든. 카톡 보면 알겠지만은 얼마까지 가능하니? 갖고 있는 건다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현실적으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 담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알았어. 고맙다. 자, 원오구 300만. 여보세요? 예, 양갱아. 내 지금 예. 방송 중이다만, 네 방송도 내 방송도 다 걸고 팩트인데, 지금 내두 통장, 나 통장 따로 또안 쓰거든? 거기 65만원 남아있어.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너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니? 그래도 지금 모아놓은 거 200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너무 적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해. 너도 먹고 살고, 뭐, 내건 내야 되지 않겠니? 고맙다. 계좌 불러주시면 바로 사드릴게요.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네. 이야. 아, 실제로 빌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야! 너내 통장 상황 봤지? 65만 원 남은 거. 씨발년이? 돈 빌려줘. 얼마요? 얼마까지 가능해? 잠깐 하는 거 봐서? 뭐라고? 잠깐 하는 거 봐서? 뭘 하면 되니? 아이고, 무슨 맛이나? 아니, 나는 쿨하게 4,500 빌려줬잖아. 아, 그쵸. 쿨하게 빌려주시고, 이제 저도 청소하고, 뭐, 주전부리, 자질구레한 일 했잖아요. 네가 원하는 걸좀 말해봐. 나이가 잘 모르니. 제가 11월 11일에 친구들 돌전부로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11월 11일에? 아, 근데 보니까 270km더라고요, 편도에. 저도 페라리 타고 한번 데리고 가고 싶거든요. 은별아, 네. 그 기름값만 한 50만 원 나오겠는데? 50만 드릴게요. 아니요. 오, 그래. 오늘 60만 원 있는데 커피 사셔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대구 한번 갔다 와주면 천? 아, 내 씨발년아.
2000? 이번에는 2000은 비어질 수 있는데 지금 날 굴리겠다. 너가 선택한 딴이다. 누락강으로 버텨라. 씨발년이 2000을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으면서 씨발. 뭐 싫으신 말든가요. 야, 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의 충성도를 테스트한 거지. 아, 저의 충성도요? 그래. 아이, 뭐 2억 빌려줄 수 있죠. 미치시니 꺼져.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돈 좀 빌려줘. 내가 빌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치, 너 나한테 한 장 있잖아. 그래서 내가 방송으로 번 돈을 오빠한테 다 넘길라 했거든? 어. 그래서 이번 달은 사실 내 열심히 벌었다? 열심히 벌었어. 어. 그래서 그거를 아직 환전은 못했지만 얼마까지 가능하니? 나는 지금 100만 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야, 카톡으로 쏘지 말고. 너의 사정에 1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지. 너의 100만 원과 김은별의 100만 원 차원이 틀려. 나 알고 있다. 저의 고맙다. 100만 원 아시죠? 어, 알지. 고맙다. 그 정도 마음이 충분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에이. 여보세요? 작가님! 응? 작가님! 여보세요? 뭐하니? 응. 어, 11억을 갖다 주면 되겠구나. 네? 빌려달라고. 아! 아, 작가님! 어? 저 방금 소매치기 당했어요! 아, 내 11억! 너는 이미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 뭐요? 실제로 빌려줘봐. 얼마를요? 어,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줘야지. 언제 돌려주실 수 있는데요? 어, 뭐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그냥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뭐 10년 걸릴 수 있는데 청소 한 번 하면 뭐 1년 깎아주고? 진짜 죄송한데 제가 이번 년에 돈 갚은 게 1000만 원이 넘어서 비용 처리가 안 돼서 세금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두 달만 뒤에 드려도 될까요? 세무사님이 연락와서 대체 돈 다 어디다 썼니에요? 알았어, 나 근데 두 달 뒤에 진짜 돈 빌릴 거야. 왜? 네, 두 달 뒤에요? 어, 얼마 빌릴 수 있어? 3천에서 4천은 무리해서 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진짜 빌릴 거야, 괜찮아? 진짜 3천에서 4천을 빌린다고요? 어, 다대기 쏘니까 땅은 몇 억씩 하는 건데. 아마 갚는 거는 내년 이맘때쯤 될 텐데. 그래요? 됐다, 그 정도면 들어가거라. 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우, 친구, 나 방송 중인데 오랜만이네. 아, 다름이 아니라 이거는 방송이긴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지금 내 상황이 이래. 카톡 한번 봐주겠나? 그래서? 그래서 혹시 내가 친구에게 돈을 혹시 빌린다면은 얼마까지 좀 빌릴 수 있는가 좀 해서 전화를 했네. 아, 그냥 친구가 빌려줄 수 있을 만큼만. 어? 금리는 어디까지 알아보고 가? 금리는 그 은별론에서 집 청소해주기, 대구까지 운전해주기까지 알아보고 왔네. 아, 그 정도? 그래서 친구에게 좀 돈을 좀 빌려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페리론을 조금 쓴다고 하면 얼마까지 땡길 수 있을까? 뭐 몇십만 원이면 몇십만 원이도 괜찮고 그래. 아, 그래? 어, 솔직히 나는 그래도 명색의 짱친 아닌가? 그렇지? 내 적금을 깨자. 적금을 깼나? 아니, 적금을 깰 필요는 없어. 네, 그럼 100만 원. 아, 알겠네. 어, 고맙네. 아, 이건 왜 적냐면은 근데 내가 진짜 빡센 상황이라면은 진짜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각성 견자이. 나 방송 중인데 어. 그
방송 중인 거랑 별개로 카톡 한번 봐줄래? 이게 전재산이라고? 그래서 혹시 내가 누나한테 돈 그래서 돈을 돈을 혹시 빌릴 수 있으면은 누나한테 얼마 정도까지 혹시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예 머리가 없어? 당장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래? 그냥 다음 주에 볼래? 다음 주에 보자고? 어. 아니 뭐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다음 주에 보면 나야 좋긴 하지. 아니 근데 누나 괜찮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도 빌려본 있었거든. 지금 이게 좀 액수가 좀 커가지고 일단 다다익선이라 해가지고 일단 얘기만 해보고 있는데. 방송 중이라 했어? 어. 스피커야? 어? 스피커냐고. 어 스피커인데. 알았어, 내가 스피커 끌게. 잠깐만. 껐어. 안 들려. 오 그래? 야. 아니야. 근데 누나 진짜 한번 보자. 진짜 좀 보고 싶긴 하다. 아니 누님. 사실 컨텐츠로 액수를 좀 여쭤보고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한 액수를 제가 좀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어차피 받을 생각 없어 사실은. 안 돼요. 안 돼요. 얘기하지 마세요. 안 되나요? 미지수로 남겨두시고요. 네네. 다음 주에 봅시다. 요즘 좀 바쁜 일이 조금 이제 좀. 가라앉았고. 제가 그럼 스케줄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예. 네 알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누나라고만 얘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마운 누나라고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 혜원아, 너라면은 누나가 이 정도까지 해주지. 너가 이렇게 나 힘들 때 도와준 것도 많고 하는데 작은 돈이 아니더라도 누나가 이 정도까지는 해주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감동이 있네요. 다섯 장? 누님 어떻게야? 그러면은 얼마까지만 가능한지만 말씀 그냥 빠르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불러줄게요. 뭔데요? 저희 나름 운동 친구지 않습니까 요즘? 네. 근데 제가 방송인 걸 떠나서 네. 카톡 혹시... 죄송해요. 네. 나는 나네 나네요. 나를 나눠요 아나가 好きで好き好きでどれだけ強い요사けて